수영 카니발 바닥 쪽에 이솔라 방음 도포 하기 전에 중간중간 3중 알루미늄 패드가 붙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솔라 방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마스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요. 일단 한번 도포로 착 폐차할 때까지 평생 곰팡이, 방진, 방청, 방음, 단열 모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솔라 방음 시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연에 앞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스페셜한 스프레이 도구가 필요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것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차 패키지 3번에 들어가 있는 바닥 쪽에 이솔라 방음, 이솔라 플러스 3중 알루미늄 방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됐어, 거기까지 그만해. 예. 오케이, 거기까지. 아, 힘들다. 자, 이솔라 방음 전체 시공을 한 상태고요. 이제는 랩을 걷어내면서 혹시나 묻은 곳 발견할 거고요. 전체 바닥,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그리고 타이어 후리 부분, 타이어 후리 부분까지 이솔라 방음을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힘들게 이러는 거 보셨죠? 물론 이솔라 AO 이솔라 방음 솔루션이 일반 방음하고 틀린 점은 지금 현재는 굳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이 전부 다 굳었을 경우에는 거의 무게감이 없는 아주 가벼운 방음이면서 방진, 방청, 단열, 그리고 곰팡이균들을 없애는 청결 효과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앞으로도 신차 패키지 3번에 포함된 이솔라 하부 방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현재 도포한 지 15시간 경과한 상태고요. 한번 제대로 말랐는지 볼게요. 네, 손톱으로 긁어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현재 이 부분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아트원 알루미늄 3중지 방음 패드 붙여주는 상태고요. 그리고 덜 취약한 부분은 이솔라 방음. 이솔라는 0.1mm 도포는 10mm 우레탄 도포한 효과, 방음, 방진, 방청, 그리고 특히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는 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솔라 도포를 한 다음에 순정 카페트를 덮고 이렇게 보시면은 순정 카페트 위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렇게 모노륨 장판 시공을 하고요. 요즘은 모노륨과 그리고 컬팅 자수가 들어간 방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차 패키지 3번과는 그 별개의 방음 바닥 옵션이고요. 신차 패키지 현재 썬팅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솔라 방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트원24 채널은 항상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 많은 구독, 지속적인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4세대 카니발 출고 하신 분들 혹은 출고 하실 분들은 이 영상 참조해서 아트원으로 탁송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